안녕하세요. 오카데디입니다. 오늘 저는 이 봄철에 꼭 먹어야 될 약재이자 나물인 머위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 앞에 머위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상당히 많이 자란 모습입니다. 여기는 완전 산속에 화전민들이 사셨던 화전민 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화전민들이 이쪽에서 머위를 아마 조금씩 키워서 드셨던 것 같아요. 그 머위들이 지금은 이렇게 야생에서 많이 번식을 했습니다. 아주 군락을 이루고 자라고 있는데 지금 보이는 이쪽은 양지 쪽이라서 머위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거의 큰 것들은 이렇게 손바닥만하게 자랐어요. 이렇게 꽃도 폈고요. 지금 이쪽 뚝에도 머위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크기는 뭐 요 정도 크기입니다. 지금 이제 눈이 녹고 봄이 오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머위 때는 상당히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영양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아주 유익한 식물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머위가 상당히 많이 자랐습니다. 요즘은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뇨 환자가 천만 명 시대라고 하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죠. 암은 완치가 돼도 당뇨는 완치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의 주범인 혈당을 낮춰주는 이 아주 유용한 머위, 이 잎에서부터 배, 뿌리까지, 이 꽃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우리 몸에 상당히 좋은 식물입니다. 당뇨 완화를 위해서는 칼슘과 칼륨이 필요한데요. 머위에는 이 두 가지 성분이 혈당과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을 안정화시켜주는 데 효과적이어서 다른 곰나물과 비교하였을 때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머위는 폐 기운을 돋구고 가래를 삭혀주는 효능이 있어서 천식, 기침, 인후염 등 각종 호흡기 질환 개선에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간염 및 지방간, 간 경화와 같은 온갖 간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장내 독소를 해독해주는 작용을 하며 등푸른 생선이나 게, 조개 같은 해산물 요리를 할 때 머위를 같이 넣어서 요리를 하면 식 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혈 제거에 탁월한 효능이 있어서 고혈압과 고지혈 등 혈관계 질환과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봄철에 꼭 먹어야 될 아주 귀한 봄나물 중에 하나인 머위 많이 뜯어서 드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카데디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